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드디어 오늘 제가 이 추첨기 영상을 틀었네요. 어제 원래 추첨일이었는데 제가 좀 약간 바쁜 일이 있는 관계로 오늘 추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석도 다가오고 바쁜 일이 많으신 가운데 네, 저희 또 이렇게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항상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아주 많은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네, 1등, 2등부터 추첨을 할게요. 먼저 네, 댓글을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네, 영상 불러오기 성공을 했고요. 네, 추석 맞이 선물 나눔 이벤트 넘버 1, 2184분의 조회수가 있었고요. 356분의 컴멘츠 댓글이 있었습니다. 댓글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기 클릭하고요. 댓글을 다 불러왔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분, 고스티와 분홍색 화분 뽑겠습니다. 네, 3초 후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방라니님, 카랑카랑하고 깔끔한 목소리에 다육이랑 화초랑 프리티 가든님 이벤트를 하시는군요. 다육이 키우는 팁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저도 이벤트 참여할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렀어요. 꾸벅. 방라니님 첫 번째로 당첨이 되셨네요. 고스티와 분홍색 화분이 갈 겁니다. 이메일에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등, 예, 고스티와 분홍색 화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방라니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첨을 누르겠습니다. 두 번째 분, 흑개리와 초록색 화분이 갑니다. 네, 추석맞이 이벤트 참여합니다. 솔사랑님, 다육도 예쁘고 화분도 예뻐요.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네, 솔사랑님 축하드립니다. 흑개리와 초록색 화분이, 예쁜 꽃 화분이 갈 겁니다. 네, 이메일에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는, 요 영상에서는 이렇게 방라니님과 솔사랑님이 예, 당첨이 되셨고요. 예, 그러면 또, 두 번째, 또 제가 두 번째로 올린 추석맞이 나눔 이벤트 두 번째 영상 올린 거를 또, 불러와서 세 분을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영상을 불러와서 또세 분의 예, 당첨자를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 두 번째 영상을 불러옵니다. 영상 불러오기 성공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이렇게 세 개의 화분하고 다육이 두 개씩을 보내드립니다. 네, 2480분의 조회수가 있었고요. 378분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댓글을 불러오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네. 댓글 로딩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른 뒤 추첨을 진행해 주세요. 예, 영상 다 불러왔고요. 세 번째 당첨자가 되시겠네요. 네, 세 번째 당첨자 추첨합니다. 네. 세 번째 추첨자분은 염은숙님입니다. 이벤트 참여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기셨네요. 네, 염은숙님 축하드리고요. 네, 세 번째 당첨 아르제 분홍색 분하고 2부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네 번째 추첨 들어갑니다. 타이니 버거와 멘도사. 네, 정미생님 축하드립니다. 이벤트 감사합니다. 참여할게요. 승승장구 하세요. 구독 좀 눌러주셨고요. 타이니 버거와 멘도사 파랑 화분이 갈 겁니다. 네, 정미생님 다시 한번 파랑 화분과 타이니 버거 멘도사가 갈 거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다섯 번째 추첨자 들어갑니다. 네, 행복을 꿈꾸는 다육 님 축하드려요. 분갈이 해놓으니까 예쁘네요. 추석
추석 이벤트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이벤트 참여합니다. 쭉쭉 번창하세요. 행복을 꿈꾸는 다영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정약금과 파랑새가 갑니다. 다섯 번째 축하드리고요. 제 이메일 주소에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다섯 분의 행운의 당첨자 축하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불러와서 세 분을 또 뽑겠습니다. 다양하게 나눔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의 영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분 축하드리고요. 앞에 두 분과 여기 두 번째 영상 세 분 축하드리고요. 다시 영상을 불러와서 또 세 분을 추첨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을 불러와서 6등, 7등, 8등 행운의 당첨자를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세 번째 네, 불러오게 했고요. 오케이. 네, 추석 가을맞이 구독자 감사 이벤트 넘버 3 영상 세 번째 영상을 불러왔고요. 2043분의 조회수가 있었고 355분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댓글 불러오겠습니다. 네, 불러오고요. 네, 다 불러왔고요. 네, 그럼 6등분을 추첨을 하겠습니다. 아, 네. 김희숙님 축하드립니다. 이벤트 하시네요.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기대해보는 즐거움이 있지만요. 이벤트 참여해볼게요. 저에게 행운의 기회가 오기를요. 김희숙님 축하드립니다. 네. 여섯 번째 상품이 파랑화분의 새솜털 바이솔 스노우볼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 당첨자 추첨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어떤 분이 되실까요? 과연 아 네 박안젤라님 우와 멋진 유기들이네요. 좋아요 하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분홍색 화분과 아리엘 브릿도자 철아 박안젤라님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추첨자 들어갑니다. 박안젤라님 축하드리고요. 여덟 번째 당첨자 추첨을 했습니다. 은정유 영어로 EUNJEONGYU 은정유님 축하드리고요. 이벤트 3일차 이벤트 참여합니다. 오늘 베란다 거리에 있는 다육이들 비를 흠뻑 맞았네요. 괜찮겠죠? 출근해서도 집에 아기 놓고 온 엄마처럼 비 오니 다육이들이 걱정돼서 계속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크크 이벤트 다육이 예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첨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여섯 분 처음에 박라니님 고스티 그 다음에 두 번째 솔사랑님 흑개리 세 번째 염은승님 아르제와 이브가 있고요. 근데 염음승님께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르제가 요번에 좀 물렀어요. 비가 오고 막 습기가 많이 차서 그래서 아르제에 준하는 다른 다육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미생님 타이니버거와 멘도사 또 행복을 꿈꾸는 다육님 정약음과 파랑새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분, 세 분 이렇게 축하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여덟 분의 행운의 당첨자를 발표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고요. 항상 저희 달기랑 하초랑 구독해 주시고 또 항상 시청해 주시고 하셔서 항상 늘 감사드리고요. 항상 즐거움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즐거운 추석 명절 풍성하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8분은요. 이메일에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까지 이번 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일요일까지 주소와 전화번호가 없는 분은 저한테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지 않으신 분은 기권하는 걸로 알고 선물은 다른 분에게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꼭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